그게 뭐죠? The moon. 달? Yeah. 지구? 달? The moon. 아! 추석! 추석 때문에 이거 주신 거 맞죠? 역시나 똑똑해. Yeah,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친척끼리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명절이 다가왔네요. 근데 추석하면 또 떠오르는 이것 빠질 수 없죠. 바로 보름달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색깔이 바뀐대요. 안 바뀌네. 어, 바뀌었다. 네, 보름달이 떠오르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에 보름달 보시면서 꼭 소원 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소원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짐 내려가시는 길, 고향 다녀오시는 길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의 소원은 정말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우리 팬 여러분들, 귀족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꼭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건강관리도 잘 챙기고 할게요. 그러면 추석 잘 보내시고 저 램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마워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소원을 바래. 뭐예요? 뭔가요?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2023년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밝았습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이 환한 보름달처럼 밝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추석 보름달을 보면 소원을 빌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은 2023년 제 소원은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소유를 계속 사랑해주는 겁니다. 진짜 건강, 건강 1순위라는 거 절대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추석 소원은 뭔지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소원이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소유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어? 뭡니까 이게? 인사?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서왈입니다. 2023년도 민족 대명절 추석이 밝았습니다. 아, 올 추석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이 보름달 같은데 이 추석 보름달을 보면 이 꼭 소원을 빌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은 2023년도의 그 제 소원은 사실 저한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건강하게 제 주변 사람들 또 가족들, 저 이렇게 다 건강하게 올 남은 한 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추석 소원이 있으실 텐데 어떤 소원이 되든 간에 꼭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허각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추석 재미나게 보내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우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메리 마우스입니다. 예, 민족 대명절 추석이 밝았습니다. 추석? 예, 여러분들 추석에 뭘 할 예정이신가요? 예, 저희는 뭐 어떤 걸 할 예정이십니까? 추석 때 일단 운동을 열심히 할 거고요. 네네네. 맛있는 것도 가족들과 네. 많이 먹고 네. 또 서로의 맞아요. 행운을 빌어주면서 맞아요. 기도도 하고 아, 착하다. 너무 좋다 하고 너무 아름답다. 네, 운동, 슬램덩크도 하고 네네. 아, 보통 이게 추석 명절에는 이게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야 된다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또 어떤 걸 또 소원을 빌 예정이신지 상추 씨는 뭐 어떤 거 하실 예정이세요? 사실 저희는 또 이제 마이티 마우스가 네. 또 활발한 활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이티 마우스의 예. 좀 정말 굉장히 좋은 신곡 저희가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소원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 신곡도 빌지만 여러분들의 새로운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길 맞습니다. 저희가 또 빌 거고요. 네, 쇼리가 여러분들의 네. 행운과 건강을 빌고 맞습니다. 저는 마이티 마우스의 행운과 건강을 빌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이티 마우스가 항상 기원하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하셔야지 꿈도 건강하게 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피 추석.
말입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에너지 골드킴 골드킴 비밀. 아, this is too hard. 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무진입니다. 2023년 민족 대명절이죠. 추석이 밝았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안 보고 계셔도 그냥 이 세상 모든 분들이 올 추석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추석 보름달을 보면 소원을 빌어야 한다고 하던데, 남은 2023년 제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아픈 일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 주변, 그리고 저를 모르는, 제가 모르는 모든 사람까지 다 아프지 않은 한 해로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어떤 소원이 되었든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무진이었습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오입니다. 벌써 2023년 추석이 밝았는데요. 추석 모두 다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이제 보름달을 보면은 소원을 빌어야 된다고 해서 제 소원을 한번 말해볼까 하는데, 제 소원은 제 주변 가족들, 친구들 모두 다 건강하고, 그리고 제 팬분들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앨범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다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소원을 보름달 보면서 빌어보셨으면 좋겠고, 다들 건강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둘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네, 2023년 민족 대명절 추석이 밝았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추석에 보름달을 보면 소원을 빌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남은 2023년 비비지의 소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 소원은 멤버들이 올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 제 소원은 남은 2023년 나비들이 비비지와 함께 행복하길. 행복하길. 아. 저는 제 소원은 말이죠. 아, 예스. 나비들이 너무너무 기다리는 비비지의 컴백 소식이 얼른 들렸으면 합니다. 아, 좋네요. 여러분들의 추석 소원은 무엇인가요? 어떤 소원이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인터레스팅.